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수많은 입법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만사영통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만사영통방지법, 모든 것은 영부인을 통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틀어주고 있는 김건희 방지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한병도 의원은 오늘 시선 집중에서 해설집을 보면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권익위가 그 해석을 무시하고 판단을 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청탁금지법도 개정 논란 소재를 없애버리자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이다. 이는 권익위 스스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즉시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관장에게도 미치느냐 아니냐, 기관장이 자기가 자기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느냐라는 등 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공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 근거에 따라서 처벌하는 규정 있다.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 개정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권익위 직원들이 부끄럽다면서 자괴감에 빠져 한숨을 쉬고 술을 마셨다고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권익위가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은 직무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에 반발한 이명수 기자는 오늘 경찰 조사에 앞서서 다 내 돈으로 제가 샀다. 이제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탁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아니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인데 과연 그 물품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통령 기록물 말이 나온 김에 이 윤건희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강아지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 되겠죠.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로 받았다가 대통령 기록물 문제가 돼서 반환을 하자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은 반려견을 버렸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부부가 받은 이 두 마리의 반려견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개인이 키울 수 없기에 정부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또 뭐라고 떠드는지 지켜볼 겁니다. 자,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왜 그 나라의 정상들이 이들 부부에게 자꾸 개를 소개하는 걸까요? 혹시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생기게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 배우자를 설마 동급 취급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이 김건희 망신 시리즈를 언급하면서 에코백 들고 떠났던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가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망신이 뻗쳤다. 언론이 망신스러운 내용을 보도를 했다. 차마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순방 가서 언론에 나온 것은 고마운 일인데 내용은 고마운 내용이 아니다. 제가 오늘 기사 관련 피켓을 만들어 왔는데 카자흐스탄 언론이 사진을 내렸다고 해서 들지는 않겠다. 언론에 압력을 넣은 모양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김건희의 동안 외모 비결이 성형이라고 정말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와야 하느냐. 윤석열과 김건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카자흐스탄에서 그러한 보도가 나왔냐. 좋은 걸로 보도되길 바라는데 정말 망신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걸로 보도가 돼도 시원찮은 판에 어느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꼭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니 이 무슨 국제망신입니까? 그 언론사 압색한다고 난리는 안 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과 야당 중심으로 지금 11개의 상임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특검 사국정조사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특검은 당론으로 발의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고 사국조는 해병대원 서울 양평고속도로 유전개발 방송장 의혹 국정조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자, 이 중에서도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국조를 우선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조작 검사들에 대한 특검도 좀 빠르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이
정치검사와 정치판사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 망상소설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고 끝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창작소설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 경험칙상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정치판사 신진우를 융단폭격하고 또 이 망작소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우리 장경태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 전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판결이 나자마자 닷새 만에 검찰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회유 수사에 따른 재판부의 증거 무시 판결로 보입니다. 왜 이번 판결과 기소가 정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지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문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전반을 관찰한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원이자 쌍방울의 유일한 북측 접촉 창구였던 안보수를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안보수는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하는 등 국정원 문건은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핵심적인 증거이며 쌍방울 내부 문건은 말할 것도 없는 핵심 증거입니다.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쌍방울 나노스의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엔 대북 지하사업, 지하자원사업의 이행 절차에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 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300만 불 지급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해온 대북 송금 금액과 날짜까지 일치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쌍방울이 북한 고위 간부에 보냈다는 300만 달러는 방용철 부회장이 북한의 최고급 말 안장을 전달하고 북한 통전부 주선으로 미상의 임무를 접촉하고 북한의 현금으로 추정되는 샘플 전달을 협의하는 등 북한 측의 대북 사업 합의서 공개 체결식 개최를 위한 쌍방울 측의 뇌물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가 방북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안부수 씨의 1심 수원지법 판결문에도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회장님 방북 우선 추진이 보입니다. 쌍방울은 자신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오직 김성태의 방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 29일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 24일에서 27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 평화 번영 국제대회에서 공동 주최한 안부수의 아태협과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는 행사 진행 등으로 상호 비난하는 등 무리야기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아태협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하고 안부수는 북한의 경기도 측의 사업 제안이 성사되지 않도록 유도하려 한다. 다음 행사는 경기도와는 안 할 것이다 등으로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그 후 대북 사업에서 경기도를 완전히 배제한 안부수는 쌍방울의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김성태는 안부수의 요청으로 2018년 11월, 2019년 7월 아태평화 회의 비용도 후원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의 일부 발췌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의류 산업 위주의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김성태는 국내 기업의 CEO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원 문건에 주가 상승 계획, 김성태의 사익 실현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판사님, 쌍방울이 단순하게 속옷 회사로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이 판사님 경험칙상 재범이 안 됩니까? 국정원 문건, 쌍방울 공식 문서보다 조폭 전력과 회유 의혹으로 오염된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증거를 의도적으로
오만과 편견으로 정치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종합해보면 객관적인 공식 문건 증거보다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김성태를 비롯해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공범들이 검사실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 또 쌍방울이 안부수 딸의 오피스텔 마련 등 금품 매수한 정황 등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 모의, 금품 매수 정황과 의혹이 밝혀진다면 검찰의 수사는 물론 1심 판결의 근거는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1심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고 검찰의 기소는 정치 기소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조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조작이 쉬웠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망작 소설은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채군님, 아까 이 자료 중에 그 김한신이라는 대북 사업가한테 50억씩 그 주가 뭐 조작 대가 받기로 했는데 그 달라고 그건 어디 갔어요? 아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국정원 보고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국정원 보고서는 안 만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빼줬어요. 그게 2019년 1월에 보고 받았는데 김한신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 대북 사업가라서 뭐 훌륭한 분이세요. 가장 국내에서 인도적 지원사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이호남이 매주 50억씩 주가 조작 대가로 받기로 했는데 그거 좀 보내달라 하니까 이분이 우리 대북 지원 사업에 장애가 되니까 미안하지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보고서는 왜 뺐어요? 생각이 나네.